지난 밤 할머니 앞에 나타났던 여자는 바로 젊은 시절의 할머니였던 거예요. 서른 무렵의 할머니가 일흔의 할머니를 찾아온 거죠. 서른. 제 말을 들은 가족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. 그때 빈소에 함께 계시던 스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. 이제 간혹 저승사자가 본인의 젊었을 때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. 어머, 어머, 어머. 제가 느끼는 저승사자는 갓을 쓰고 입이 이렇게 커서 TV에서 보여지는 그런 거를 상상했는데 좀 할머니의 젊었을 때 모습,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거에 어떤 부분에선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자기 과거의 모습을 못 알아본다라는 부분에서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내가 곧 떠날 건데 그걸 못 알아보는 거잖아요. 야... 돌이켜보니 할머니가 생애 마지막 밤에 한 일은 40여 년 전 자신에게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는 일이었던 거죠. 고된 나날을 보낸 자신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배부른 한 끼를 먹이셨던 거예요. 이제는 고운 원피스도 마음껏 입고 마음 편히 지내고 계시길 바랍니다. 아하야, 나름대로 반전이 있는. 네. 어, 그러네. 할머니가 근데 왜 자기의 젊었을 때 모습을 왜 못 알아봤을까요? 근데 저도 아, 왜 못 알아봤지 했는데 사실 그 40년 전 모습이잖아요. 그때는 정말 치열하게 애들 먹여 살리려고 막 힘들게 살 때 자기 모습을 어떻게 알겠어요? 하긴 뭐 그때 뭐 거울을 자주 밖에서 뭘 하겠어. 그때 내 모습을 나만 모르는 거네. 네. 근데 40년 전 모습이 만약에 나타나면 알아보시겠어요? 그때도 저는 이게 턱이 좀 나아가지고 아, 알아볼 수 있겠다.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저, 아니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했었어. 이 이야기 이제 약간 그 몰입을 해가지고 그래 내가 옛날에 저 20대 때 그때는 이제 돈도 없어가지고 맨날 거지가 저어도 먹고 이랬는데 네. 그때 나로 간다면 내가 나한테 네. 하, 비싼 뭐 안주나 좋은 술 사주면서 그래 고생이 많지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끔 하잖아 뭐 그런 느낌인 거야. 근데 또 이 저승사자가 사람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.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. 와 그럼 홀려서 가버리겠다. 그래서 좋아서 따라가면은 이제 저승인 거. 그럴 수도 있겠네. 그 생각도 했어요. 할머니가 사실은 알았던 거야. 어른이 난 걸 알고 저승사자인 거 다 알아. 해주다 해주다가 어느 순간은 그래 이제 가자 그래 이 정도면 갈 때가 됐구나 가자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.